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6거래일 만에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간 낙폭이 컸던 코스닥이 2% 넘게 오르면서 탄력이 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코스닥의 1, 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힘이 컸습니다. 에코프로 BM이 LFP 전지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에코프로와 함께 동반 급등세로 마감을 했죠. 다른 2차 전지주도 반등에 나서면서 일단 하락세에는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급등의 의미, 또 주요 섹터, 종목별 움직임,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김성준 부장님. 네,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기아입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는 테슬라를 뛰어넘는 영업이익률 12.1%를 달성하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향후 5년간 자사주 2.5조 원 그리고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매입액의 절반을 소각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당장의 다음 주 자사주 소각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시지도 않는 시장인 만큼 확실한 실적 섹터인 자동차 업종을 기아를 중심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형제 요즘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시장 수급이 굉장히 좀 어수선했었죠. 하지만 LFP 국책 사업 관련해서 에코프로 계열사들과 삼성 SDI 선정 소식에 주도주가 만들어주는 강세 전환 시황이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료의 공백기와 실적 시즌이 교차하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시장의 수급 이슈까지 호재보다는 악재가 소폭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주도주가 괜히 주도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주도 섹터 내에서도 옥석을 좀 가려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의 호재가 에코프로 그룹주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에코프로의 급등은 현재 시장에서 다소 좀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는데 향후 에코프로의 흐름 또 수급의 동향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바이오니아입니다. 5월에 탈모 기능성 화장품인 코스메리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나오고 초도 물량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이 매출이 어떻게 느는지 여부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럽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바이오니아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여전히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주, 그리고 1분기 호실적 모멘텀으로 일제히 날아오른 건설 기계주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주식장에서는 그 뜨거운 열기만큼 다양한 부작용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꼬리표만 달면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서 금감원이 공시심사와 또 불공정 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죠. 2차 전지주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들의 마음이 더 좀 불안해지실 것 같은데 2차 전지주 어떤 것들을 경계를 하면서 좋은 종목을 선별을 해나가야 할지 집중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 기계입니다. HD 현대 건설 기계 두산 밥캣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건설 기계주가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HD 현대가 14%를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죠.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이 주를 잇고 있는데 건설 기계 성장 스토리 지금이라도 함께 해야 할지 한번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래성장 신사업으로 2차 전지를 사업 목적에 추가한 기업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해서 54개에 삽니다. 이 사업 목적 추가 후에 정기 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진행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신사업이 추가될 경우에 투자자들이 뭐 어떻게 좀 특별히 살피고 꼭 확인을 하면 좋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장님? 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조금 자세히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뭐 약간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누구든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예 없던 사업부를 새로 찍어서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기존 사업 부분이 전환이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전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가. 그 정도의 이제 업력을 갖고 있는가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포스코 계열사가 2차 전지 한다 그랬을 때 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았고 또 예를 들면 또 이수학이나 한농화성 이런 케이스에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업부에서 조금만 변형이나 아니면 생산의 변경만 주더라도 충분히 2차 전지 소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의 레퍼런스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순히 개발을 할 것인가 혹은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가와 이게 양산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소재를 개발한다거나 개발을 하려는 계획이 있다거나 이 자체로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면 뭐 이거는 이제 향후에 검증을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수순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쪽의 주가가 먼저 뛰어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단순합니다. 무조건 양산이 가능한 상황이 와야지만 밸류 체인을 타고 어디든 납품을 해서 매출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상식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먼저 뛴다고 해서 거기에 좀 휩쓸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품 매출인지 아니면 상품 매출의 영역인지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를 생산을 해서 뭔가 밸류체인에 좀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사와서 대충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건 또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과 연계성, 그러니까는 과거의 기업이 어떠어떠한 일로 계속해서 성장 혹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내고 뭐 몇 년간의 결손을 내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이름만 바꿔가지고 뭘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의심을 해보실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2차 전지만 그냥 붙인 경우도 있고 또 본업과는 너무 다른 또 이 신사업이나 아니면은 개발 계획이라는 그런 공시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차 전지가 오른 지 꽤 됐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과열 상태가 아닐까라고 이미 한번 좀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소식이 나오다 보니 더 지금 리스크가 커진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금감원의 행보가 좀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주의 안정적인 행보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이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불특정 사업 목적 추가 회사의 옥석 가리기로 명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을 꺾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라고 하기보다 지금 특정 사업 목적, 즉 이 사업 목적이라고 함은 2차 전지와 연계된 사업들, 뭐 리튬이라든지 기타 소재와 관련된 사업들을 원래 본업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를 해서 한다라고 해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것에 반응을 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선행하는 특성이 있지만은 이 부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은 앞에서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실제 양산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특정 제품을 만들 때 초도 물량까지는 만들 수 있어도 대량 양산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그 정도의 현금 또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을 봐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강조를 드리고요. 전체적인 금감원의 행보 같은 경우는 시장 정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실적의 중요성이 기업은 하나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실적이 발생을 하기보다 미리 가능성들을 상용화, 그다음에 대량 생산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뭐 내가 사서 오르면 다 좋은 주식, 우량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중심에서는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금감원의 행보는 시장 정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 그리고 2차전지 이 업종을 더 건강하게 다져가는 이 구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이미 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제 주가를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LFP 프로젝트 선정 소식이 들려왔고 또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까지 유입이 되면서 2차전지주가 다소 좀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2차전지주의 방향성 에 있어서 투자자들 어떤 변수를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차장님? 네, 뭐 단기적으로는 결국 수급이죠. 수급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이던스 혹은 시장의 기대치에만 전망에 맞는 그런 실적과 밸류를 달성해 나갔는데 과연 수치적으로 얼만큼 더 나왔냐, 덜 나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좀 이제 기울기죠. 기울기가 좀 변동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액티브 자금들이 주도주 중에 하나인 에코프로에 아직도 상당 부분 많이 좀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패시브 자금이 이런 액티브 자금들을 대체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저는 뭐 충분히 뭐 유지 가능한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런 주도주들이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액티브 자금들을 대체하는 그런 순간에 약간의 좀 변곡점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변수는 역시 거래 대금입니다. 지금 개인들의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수급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뭐 만약에 이 전체 거래 대금이 20조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만큼 이제 올라 있는 종목을 더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조금 부족하고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수치를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좀 지켜보시면서 2차 전지의 방향성을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그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 프로젝트 이제 선정 소식도 오늘 들려왔고 그리고 앞으로 뭐 패시브 자금이 대체되거나 또 20조 원을 하회할 때는 좀 경계를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에코프로의 흐름은 어떻게 좀 될 거다라고 보실까요, 차장님? 지금 에코프로는 사실 뭐 사놓고 고민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좀 강세가 나왔고 이제 새로 진입한 사람들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표로만 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20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좀 살아 있고 오늘 또 외국인들의 그런 프로그램 매수가 오전에 바뀌어서 그러니까 환율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종목을 끌어내릴 이유는 뭐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처럼 뭐 지표로 좀 삼으신다든가 아니면 뭐 단기적인 호흡으로 좀 가져가신다든가 어쨌든 이런 2차 전지의 전반적인 투심을 좌우하는 지표의 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종목 선별에 대한 기준을 조금 들어보긴 했는데 2차 전지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공고히 한다고 하면 이 종목 선별을 할 때 뭐 이런 종목은 조금 피해라, 이런 종목은 꼭 담아가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이성웅 이사께도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시장이 오늘 이전에 5거래일 조정이 나왔고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반등에서 강했던 종목이 답입니다. 그냥 쉽게 보시면 되고 수급이 중심이 되는 기업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이길 수 없죠, 지금. LNF는 비록 올랐지만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좀 그만큼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실적을 놓고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비싼 건 명백합니다. 명백하고 이게 뭐 아무리 사람들이 보는 시청자분들이 이게 뭐 그런 거는 밸류가 틀렸다 하더라도 비싼 건 맞으나 수급이 그런 걸 이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강한 거고 수급 증신 그다음에 기술적 장벽을 가진 기업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기술 장벽이 있다 보니 그런 거고요. 반대로
종목을 피해야 될 거는 실체 없는 기업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죠. 파는 상황에서 계획은 누구나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뭐 그렇게 하기 전에는 네. 뭐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실체가 없는 기업 뭐 그다음에 이런 그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비용을 없다라고 하면은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좀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그러한 컨디션을 가지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좋은 기업들은 선별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안 좋은 기업들은 네, 그런 걸 추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무가 양호하거나 아니면 본업에서 기술력을 정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거나 이런 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에 아직 2차 전지주가 뭐 없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현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좀 종목을 담아도 된다라고 보실지 궁금하고 지금 만약에 담는다고 하면 어떤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볼까요, 차장님? 네, 일단 매매를 하실지 투자를 하실지 확실하게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거래량 가장 좋고 탄력 제일 좋은 거 손절 라인 정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지금 뭐 사실 고점 대비 조정이지 뭐 바닥 대비는 아직도 쉽게 뭐 접근하시기는 어려운 뭐 그런 레벨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셀보다는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해서 뚜렷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또 양극재가 움직여야 뭐 음극재 분리막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양극재 지속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우량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고집스럽게 LG화학에 대한 긴 호흡 좀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아직까지 저는 뭐 가장 싼 양극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LNF도 좀 뭐 계속해서 좀 고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종목은 이따가 내어주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늘 두 종목 좋게 보셨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백만화학을 또 말씀을 네. 주시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건설기계로 넘어가 볼까요? HD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캣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이제 공통점이 북미 매출 호조입니다. 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실적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지 궁금한데 정경민 차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번 주 들어서 다 강세를 좀 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회사 한 너댓 개를 쭉 놓고 좀 봤더니 거의 네. 좀 비슷한 현상이 좀 있긴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수출에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고 매출의 증가폭보다는 영업이익 단에서 굉장히 공통적인 강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과연 이제 여기서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 한번 좋게 내고 끝나느냐 아니면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 요거에 따른 그런 시각을 가져가는가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또 일부 좀 폄하하는 쪽은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뭐 중국 쪽이 감소를 많이 했고 뭐 인플레이션 재고들이 과거 대비 이제 비싸게 좀 팔렸기 그러니까 재고 있던 재고들이 그냥 가격 인상 때문에 좀 비싸게 팔린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1분기 북미 지역은 인프라보다는 날씨 탓이 크다. 그러니까 폭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 기상 이변에 좀 힘입었던 것도 크다. 뭐 이런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저는 비수기에도 이 정도의 그런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는 어떤 꼭 우리가 이제 인프라 정책에 따라서 수혜주다 뭐 이렇게 볼 필요 없이 뭐 신흥국의 자원 개발이나 뭐 이런 광산 채굴 그리고 자연재해에 필요한 뭐 상시 필요한 그런 설비 수요 이런 민간 부분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향후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가시화되는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세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눈높이를 좀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또 인프라법의 영향으로 미국의 건설 장비 시장 호황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앞으로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성 이사께서는 올해 실적에 대한 우상향 추세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보실까요? 우선 캐터필러 주가 추이를 보면 네. 신고가를 나고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쪽 건설기계 쪽이 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정 그 기업으로 이렇게 매출이 나가는 것보다 차별화돼서 작년부터 매출 볼륨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게 미국에도 매출이 나가고 유럽에도 매출이 나가고 그러면서 중국까지 이렇게 다각화되어 있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의 볼륨, 영업이익의 질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지표가 나오는 것만큼 이익이 계속 꽂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부터 지금 달라진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은
종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인프라 관련주들은 시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명백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핵심 포인트로 놓고 꼭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룸이 여전히 좀 높고 앞으로 좀 주도주까지 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북미 시장 외에 혹시 다른 시장까지 눈여겨볼 수 있는 성장 모멘텀도 있을까요, 차장님? 네. 언급드린 대로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제 각종 뭐 광산 채굴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지역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인도 지역도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어서 잠재 수요는 아직 뭐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비 산업 업체 쪽은 사실 뭐 일본하고 미국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매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좀 잠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게 없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아픈 얘기입니다만 이제 전쟁 복구 또 뭐 지진을 비롯해서 또 기상 이변 이런 자연재해가 좀 빈번하기 때문에. 비수기에도 이런 좀 중장비 수요가 높다라는 점은 이제 성수기 시즌에 접어드는 이제 이런 타이밍에는 굉장히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 기계다라고 하면은 사실 업체별로 좀 어떤 제품이나 기술력을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굉장히 뜯어서 많이 봤는데 건설 기계는 약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업체별로 좀 어떤 경쟁력들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우선 1등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 그다음에 독보적인 기술력. 네. 이게 건설 기계로 치자면 핵심 뭐 하부 롤러라든지 아니면은 그 구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로봇을 예로 들면 가장 그 유명해진 게 그 이제 그 축 부분, 네. 예, 팔의 축 부분 그게 유명해졌잖아요. 제가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핵심 부분의 부품이라든지 구동 부분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등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로는 진성 TEC라는 종목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구동이라든지 그러한 장치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 건설기계 이러한 종목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시장에서 두산밥캣과 HED 현대건설기계 이제 실적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기타 좀 건설기계주들의 실적도 눈높이를 저희가 조금 더 높여도 될지 궁금하고 실적에 대해서 혹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도 있으실까요, 차장님? 네, 일단 대부분의 증권사 리서치하우스에서는 두산밥캣, HED 현대건설기계, HED 현대인프라코 등 이제 주요 이런 건설기계 업체들의 목표 주가를 적게는 20%, 많게는 40% 이상 높게 잡고 목표가를 좀 올리는 이제 그런 리포트가 쏟아졌는데요. 여기에는 뭐 확실히 주가 개선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멀티플 상향, 뭐 실적과 멀티플 모두가 좀 자극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오늘장 이렇게 강한 좀 속도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뭐 상당 부분 조정 이후에 좀 상승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전고점을 넘어선 주요 종목들은 뭐 지금 뭐 사실 매물대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주가 탄력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전고점 아래에 있는 뭐 유압 실린더, 뭐 궤도, 엔진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먼저 치고 나간 종목들에 후행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을 하나 본다고 하면 역시 개인적으로 방산과 연관성도 좀 높고요. 52주 신고가로 매물 부담도 없는 옛날 두산 인프라코어죠.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선호를 하고 역시 네. 이제 현대 중공업 계열로 오면서 조달 비용, 그러니까 신용 등급도 올라가면서 조달 비용도 좀 떨어졌고요. 영업 이익률이 급증하는 효과가 좀 나왔습니다. 이것 좀 보신다면 저는 2021년도 15,000원을 기록했던 그 고점까지도 뭐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한 에너지로 올라갈 수 있다. HD 현대 인프라코 꼽아 주셨고 이성웅 회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꼽아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등 기업에 부품이 들어가는 뭐 하부 롤러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쪽을 초점을 맞췄어요. 비록 한 단계 쿠션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마진이 개선되는 구간에서는 이러한 기업이 실적 성장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기에 진성 TEC라는 종목을
토픽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진성 TC. 네, 알겠습니다. 자, 2차전지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주 점검을 해봤습니다. 성장성에 기대서 올라가는 종목,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종목, 좀 다양한 모멘텀 속에서 좋은 종목들 균형 있게 담으셔서 수익들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양금속이 올라와 있네요. 10%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10%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TBH 글로벌 역시 상한가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인 3일 CNS도 7%대 강세 보이면서 5,430원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메세이 상위 9.9%로 상한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생물 정보 분석 업체인 지니너스 역시 9.6%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도어 무빙 시스템을 생산하는 PHA 9% 강세 보이면서 9,5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다이내믹 디자인이 7.9%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 변동성 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부국철강이 2%대 약세, 그리고 휴대폰 힌지 모듈을 개발하는 업체죠. EID 오늘 3%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시간에서는 분위기 좋지 않네요. 3% 가까이 밀리면서 2,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이트론이 5.7%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고요. 휴맥스 홀딩스와 휴맥스 같이 보겠습니다.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휴맥스 홀딩스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휴맥스는 13% 상승률 지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시간에서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3.9%, 3.7% 밀리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또 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유망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이오플로 가지고 오셨고, 정강민 차장 제이오, 그리고 이성우 이사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섹터에서 좀 등장을 했네요. 김성준 부장의 이오플로부터 볼까요? 뭐 당뇨 쪽으로 워낙 이제는 이름이 좀 공고한 회사인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 지금 주목을 해볼까요? 예, 뭐 이오플로우는 뭐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웨어러블 패치, 이오 패치를 작년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한 그런 회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난 2월 달에 이제 세계 1위 의료 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로부터 뭐 인수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시가총액이 160조 정도 되는 뭐 큰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뭐 당뇨나 심혈관, 뭐 신경과학 이쪽에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이유가 당뇨 쪽 시장에서
이제 인슐릿이라는 회사한테 웨어러블을 가장 먼저 이제 개발한 회사죠. 그 회사한테 지금 시장 파일을 뺏기면서 좀 실적도 좀 부진했었고 뭐 주가도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만 최근 한 달 새는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등의 이유가 보니까 사우디로부터 투자 유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하나가 EO프로의 인수 가능성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도 반등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기사 자체가 뭐 이제 실제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만은 둘 다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O 플로우는 현재 미국 FDA의 그 EO 패치의 판매 승인 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메드트로닉 입장에서도 그동안 빼앗긴 당뇨 쪽의 시장에서 같이 조금 시너지를 발휘해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 될 것이고 이오플로우 입장에서는 세계 1위 업체와 손을 잡게 된다면은 일단 뭐 판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회사가 추구하는 올해 매출 400억의 흑자 전환 가능성도 일단 현실화시킬 수 있는 또 이런 또 중요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주목을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만약에 이제 성사시를 뭐 대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증설을 시작했는데 이제 곧 완공이 되거든요. 된다면은 연 400만 개, 뭐 매출 규모로 따진다면 한 1000억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 증설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단 이런 그 성사 여부에 따라서 일단 회사가 한번 좀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건강 관리 장비에 대한 그 브랜드 평판에서 압도적인 1위를 이제 국내에서 좀 차지를 했고요. 일단 역시 어느 정도 재구매율도 90% 이상이 될 정도로 나름의 소비자의 평가는 뭐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럽 지역의 일부 판매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중동과 인도네시아, 뭐 중국 정도의 이제 뭐 판매를 개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앞서 언급드렸던 그러한 이제 제휴가 어느 정도 좀 회사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좀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지금 좀 약간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평선이 지금 한 곳으로 좀 몰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전략을 세워둘까요? 네, 제가 지난 1월 5일 날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때가 이제 14,000원대였는데 일단 목표가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장기적으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언급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목표가 물론 1차적으로는 최근에 고점 29,000원대에 일단 그 달성 여부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상장 후 초창기에 달성을 했던 수준 4만 원을 중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만 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내어주로 넘어가겠습니다. JO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JO는 이제 올해 2월에 상장을 한 세뇌 기준인데 탄소 나노튜브에 이제 강점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성장 모멘텀 어떤 것들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탄소 나노튜브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엔지니어링 플랜트도 이제 뭐 지금은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회사는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렇게 어떤 기업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확실한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면서 이런 좀 실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보여줬다라는 게 뭐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 매출 비중을 보니까 이제 플랜트 쪽이 83%, 이제 CNT 도전제 쪽이 나머지 한 17% 정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2025년까지는 70%에 좀 육박할 것으로 그러니까 도전제 쪽이 육박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으로는 500억에서 600억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거의 2조는 좀 안 됩니다만 한 1조 6천억, 7천억 되고 있는 나노 신소재 대비해서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9천억 정도 되는데 뭐 여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그 CNT 도전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충전 속도를 높이고 또 배터리 수명과 또 폭발 위험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JO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뭐 삼원계는 물론이고 음극재와 이제 LFP에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CNT를 좀 가지고 있 세계 유일에 개발했고 생산을 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기술적 해자가 좀 충분히 있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좀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셀 업체들도 뭐 생산과 확장 이런 계획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되고요. 이런 고품질의 이제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함에 따라서 기술적인 우위도 좀 있다 보니까 회사가 제시한 그런 가이던스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나노 신소재 이상 가는 그런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새내기 주에 또 따라다니는 게 오버행 이슈가 항상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아는 있습니다만 지난 2월 공모가 13,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3개월 물량 뭐 이런 3개월 이후에 나오는 물량에 따른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빠질 만큼 좀 빠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4만 원대 넘어갔다가 지금 뭐 상당 부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하락을 좀 했었는데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좀 양봉이 좀 나왔고 오전보다는 오후에 강한 그런 양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위한 그런 수급이 유입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원고를 넘기던 시점이 좀 보합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비 지금 계속해서 오후까지 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수급이 역시 이쪽도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이 좀 있다고 좀 생각 들고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 27,000원, 26,000원 요 정도면 일단 손절을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한 전고점이었던 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성웅 회사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9%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이제 앞서 다가오는 29일부터 또 중국의 노동절, 이 황금 연휴라고 부르는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중국에는 입국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누적으로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런 효과를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리오프닝 쪽과 중국 쪽 이슈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가파른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추세로 강하다가 가파른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월별의 데이터를 봤을 땐 이제 중국 관광객 유입 같은 경우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 여기에 더해져서 실제 패키지 관광 같은 경우가 공식화된다면 이제 면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은 반영이 돼 있지만은 실제 실적이 나오는 단계에서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후 면세점 쪽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면세점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때 이 부분의 30%가 이익으로 잡히는 글로벌 텍스플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우리가 면세 쪽을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사업이 만약에 활성화될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와서 활성화될 때 가장 이익에 대한 폭이 크게 드는 쪽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텔신라라는 기업을 네.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레버리지를 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호텔신라는 아직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글로벌 텍스프리가 훨씬 강하네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 수급이 강한데 어디까지 목표가를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볼까요? 우선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또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종목이 조정이 나왔을 때 주도주군 또는 외부의 변수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게 더 큰 종목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깨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렇다 보니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또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종목 조정이 나올 때 관련해서 60일선 지지를 테스트하는 종목을 가장 먼저 매수를 하시면 수익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는 주가가 오늘 비록 9%대 올랐지만은 현재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을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4,470원. 손절가는 3,400원인데 이 가격은 61선을 훼손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대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다른 뭔가의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달된 가격이라서 뭐 손절가는 3,4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자,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좀 정경민 차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27일에 코스피 상장에 대한 그 출사표를 낸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 매출 자체가 또 새롭게 잡히다 보니까 이게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좀 있더라고요. 정경민 차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연결로 잡히던 매출이 이제 뭐 상장을 한다면 따로 좀 독립되어서 이제 더블 카운팅이 되는 이제 그런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좀 매출액 얼마, 뭐 영업이익 얼마 이게 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는 지금 수급적인 논리,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이 교차되는 이제 그런 시점만 좀 고민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상장한다고 해서 그만큼 에코프로에서 어느 정도 뭐 차감이 된다,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이제 뭐 기업 가치도 뭐 앞으로 커나가기 때문에 이 하나가 노이즈가 되진 않을 것이다. 수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의 내어주로는 김성준 부장의 이오플로우 그리고 정경민 차장의 제이오 또 이성우 의사의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 센터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어제 시간의 특징주 2위였던 EV 첨단 소재 12시 부근 상한가에 도달한 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2% 상승한 5,77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4위 살펴보겠습니다. 세노텍입니다. 히토류 등 광물 분쇄기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용 초소형 비드의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히토류 금지, 수출 금지 리스크에 히토류 관련주로도 묶을 수 있죠. 오늘 2% 약세로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분위기 반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고 있네요. 3위 확인하겠습니다. 삼진 L&D입니다. LCD와 2차 전지 부품 업체로 삼성 SDI의 원통형 2차 전지의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그 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3위 기록하면서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하겠습니다. PHA입니다. 자동차용 도어 무빙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오늘도 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서 상승률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7% 상승한 9,30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대양금속입니다. 스테인리스 냉간 아변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약세장 속에서 이 거래 연속 좋은 흐름 보이다 오늘은 2% 가까운 조정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간에서 9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5%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 삼성중공업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흑자 전환에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6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한 흐름을 시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양호합니다. 내일장에서 이 실적 모멘텀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상당히 오래 걸렸죠. 22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89억이고요. 주요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 예상치가 대략 한 100억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그래도 좀 더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숫자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하반기부터는 보다 더 좋아지는 흐름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까지 올해도 이제 FLNG라든지 그리고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의 지금 수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에 또 카타르 2차 물량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예상했었던 수주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움직임으로 그래도 좀 수급적으로도 좀 전환되기를 그리고 좀 희망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크게 올라갔지 않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좀 관심이 필요한 섹터가 바로 조선주구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2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삼성중공업 수급 전환도 기대된다라는 긍정적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장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오늘 거래소 코스닥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소폭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달러가 약세인 구간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원화는 특히 더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원화의 좀 취약성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5월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5월에는 여러 가지 좀 넘어야 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유럽 은행에 대한 문제들, 또 미국의 은행뿐만 아니라 또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 또 국내에도 여러 가지 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만큼 우리가 최근에 뭐 현금을 조금 마련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면 사실 액션을 하기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을 해볼 때는 내일 시장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 시에는 일정 부분은 좀 그동안에 미뤄왔었던 현금화 전략도 일정 부분은 좀 취해가면서 시장을 조금 방어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기술적 반등을 활용한 일부 현금화 전략을 내일장 전략으로 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일부 현금화를 했다 치고 어떤 섹터를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사실 오늘도 시장이 반등할 때는 2차 전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역시 주도주는 주도주였다라는 것을 좀 좀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시장이 조금 약세 구간으로 예를 들어 진입이 실제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들 업종들도 어느 정도 좀 매몰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틈새적인 전략 특히나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었던 조금 전에 속에서는 조선주라든지 일단 실적은 어느 정도 좀 겸비한 업체들 상대적으로 최근 주가 탄력이 크지 않았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적인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트레이딩 위주의 접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적으로 좀 받쳐주는 그런 섹터들 그리고 주가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섹터들로 틈새를 공략해보자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종목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sia증시와 유럽시황 전해드립니다. 중국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아시아증시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중국 본토지수 먼저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 0.67% 올라오면서 마감했고요. 선전성분 역시 0.12%로 소폭 상승 마감하면서 그래도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셍지수는 0.07%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장에서는 유독 부동산 섹터가 강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전국을 포괄하는 부동산 등기 통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시진핑 주석의 핵심 어젠다인 공동부유의 정책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세 도입이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는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세를 매길 뿐이지 우리나라처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개념의 부동산세가 사실 없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움직일 조짐이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 철강주도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0.2% 하락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프랑스 CAC는 현재 0.1%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는 미국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는 영향에 하락세로 마쳤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 유럽에서는 4월 소비자 신뢰지수, 경제심리지수 등 경제지표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아시아증시와 유럽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알차고 풍성한 종목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